네, 메이저와 마이너 스케일의 코드 스케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이저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이도프 리니게로였죠. 스케일이 붙는 순서가. 그리고 내추럴 마이너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3도부터 메이저 스케일의 3도부터 보면은 이도프 리니게로 이렇게 되는 걸알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역시 3도부터 이도프 리믹 에로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도프 리믹 에로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이름들이 있잖아요. 첫 번째 거랑 다섯 번째 거랑 마지막 거랑. 네, 공교롭게도 이렇게 이도프 리미게로랑 다른 이름인 이세 가지가 가장 많이 쓰이는 스케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이상한 스케일 이름들이 많이 있는데요. 뭐 이런 스케일 이름이 붙는 형식은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도리안 스케일의 샵 4도 스케일이라고 돼 있는데, 그냥 도리안 스케일에서 4도가 반음 올라간 그런 형식입니다. 이런 것들도 또 마찬가지고요. 근데 뭐 쓰이는 거는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이랑 하모닉 마이너, 이거는 퍼펙트 피프스 빌로우 이렇게 읽죠. 마이너에서는 이 하모닉 마이너 퍼펙트 파이브 빌로우 이 스케일이 이 스케일이 5도 도미넌트의 정식 스케일로 인정이 되고 있죠. 메이저에서는 믹솔리디안 스케일이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멜로딕 마이너 스케일. 이 멜로딕 마이너 스케일의 상행이 재즈 마이너 스케일이라고 하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도프 리미게로랑 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쓰이는 스케일은 따로 표시를 해놨고요. 네,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3도를 텐션으로 봐서, 3도를 텐션으로 봐서 이렇게 얼터드 스케일이 나오게 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럼 이렇게 메이저와 마이너 스케일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